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상적인 현실로 변해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이 땅에서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진보적인 신앙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그 안이 어딜까요? 마음이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속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에 어떤 가치가 들어차 있지 않고 그것을 다 내쫓고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직장에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것이고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후에 그 상태로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의 하나님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오늘 내 주변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잘 한번 맞춰보세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런 말 있죠.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예? 그렇죠. 다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정답은 3번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다 해놓으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앞구절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다는 것인데 다른 것과 구별될 만큼 탁월하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이름과 존재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최고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붙들려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늘상 있어야 할 경험이 아주 희귀한 경험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아닌 세상의 다른 가치를 자꾸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또한 지도자라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밑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란 70명으로 구성되는 유다의 가장 높은 의결기관의 멤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출세한 사람이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인격이 훌륭한 소위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당신이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가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한밤중에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집니다. 첫째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유대인이 주인되는 하나님 나라를 언제 그 능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면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내가 어떤 일을 더 해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죠. 어찌됐든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대답이 3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보이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거듭나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모르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질문합니다.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떻게 다시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고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물은 물세례, 성령은 성령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세례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세례는 왜 필요한 거냐 하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인다는 말이 세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은 모든 관심을 다 땅에다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고 죽이는 표시가 물세례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내가 죄가 많다. 이런 나는 죽어야 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 성령 세례는 물세례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의식하고 사모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회개의 강조점을 둔 것이 물세례고 천국의 강조점을 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성령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마음을 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육체적인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개념을 오해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철이 난다거나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는 완벽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육신이 성숙해도 그것은 육신에 불과한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신이 아무리 철들고 아무리 인격을 수양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은 육신의 발전에 불과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10번,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것은 역시 육신일 뿐이야. 거듭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성령에 의해서. 아멘.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신비한 거라는 거야. 신비한 사역이야. 그래서 이 신비한 사역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느냐? 바람에 비유를 하는 거야. 바람. 8절이 그런 얘기죠.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바람이 아주 신비한 겁니다. 지금은 뭐 기상청에서 바람을 다 분석하잖아요. 바람이 왜 생기는지 어디서 발생하는지 어떻게 불어오는지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로 갈 건지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바람은 신비한 거예요. 첫째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은 분명해요. 바람 소리도 들리고 바람의 효과도 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정은 신비하나 현상은 분명한 것. 그것을 바람에 비유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인간의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참 어려운데 거듭나는 현상은 분명한 것이다.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 시작하면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결과는 확실해요. 왜? 죽어있던 내용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response, 응답하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이었는데 이제 그 앞으로 나가고 그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근데 옛날 부흥회는 말이죠. 어느 교회에서 하면은 그 교회 교인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뭐 성전이 뭐 강대상까지 사람 꽉 들어차서 설교를 듣는 그런 때였는데 저도 어머니가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따라가서 앞줄에 앉아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은 거예요. 뭐 비좁기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다 이제 통성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야. 뭐 기도를 막 하는 거죠. 뭐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지. 근데 제 옆에 낯선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니지. 그렇다면 내가 알았겠지. 다른 교회에서 온 아이인데 딱 봐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이나 7살밖에 안 되네요. 근데 걔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니까 내가 본 거지. 눈 뜨고 요 조그만 어린애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린애 목소리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 죄가 많아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고 싶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아, 나도 초등학교 3학년이면 나도 애라니까. 근데 이 애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저 어린 것이 아니 무슨 죄가 많다고 저렇게 통곡을 하며 울고 기도를 하나.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논리로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 순간에 한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봤어요. 그 기억은 정말 오래오래 저를 자극을 했어요. 나도 그런 아이가 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저도 거듭났습니다만. 오늘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9절에 9절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 것을 모르느냐? 어찌하여 영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영에 대해서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하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그럴 리가 없지. 의심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하여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의 세계에 대하여 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우리가 영의 일을 알 수 있느냐?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영의 일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왜 믿어야 되냐면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나라의 일을 하늘에 계셨다가 오신 분이 제일 잘 알겠죠.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하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쥐뿔도 아닌 게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정확하게 하늘나라와 영의 일을 말씀하시는 나 예수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죠?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듭나는 방법은 육체의 노력이나 개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뭐냐? 딱 하나가 있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불평불만이 생기면 꼭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죠.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막에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이 사람마다 막 무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리면 증세가 어떻게 되냐면 몸이 불같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그 독으로 퉁퉁 부어서 죽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자 모세가 당황을 해서 하나님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노스로 금속 노시 있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고 불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불이 나게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빨리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라고. 자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둘로 쫙 갈라집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서 퉁퉁 붓고 열이 나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빨리 빨리 놋뱀을 바라보세요. 그럼 삽니다. 그래? 놋뱀을 보면 산다고? 있는 힘을 다해 놋뱀을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놋뱀을 보는 순간 열이 내려가고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몸의 변화가 오는 거야. 어 이상하다. 내 몸이 낫고 있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냥 바라보았을 뿐인데. 난 살았구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야. 보고는 싶은데 내 힘으로 볼 수가 없어. 내 고개를 돌려주시오. 그래서 본 사람도 똑같은 거야.
살아나고 기뻐해요. 그런가 하면 너 때문에 몸은 산다 빨리 보라 했더니 야! 이 병이 너 때문에 본다고 낫겠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고 끝까지 안 보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보는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살았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놋뱀을 보는 자가 살아났듯이 너희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너희도 산다는 거예요. 과정은 신비해. 그러나 결과는 분명해.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어. 안 한 사람은 죽어도 모를 거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영생을 얻고 싶으냐? 너의 지식과 선행과 깨달음과 행위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말이죠,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볼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인 아니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니고데모는 나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수십 년 바라보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므로 세상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 졸이며 찡그리고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도 내 마음 속에서 세상을 지워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하늘나라로 변합니다. 바라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며 거듭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을 주의 자녀들 모두가 알게 해주시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